특히나 지금 이 시기에 애들 선제품 진짜 많이 바르잖아요. 그냥 나갈 수가 없잖아요. 자외선 너무 강하니까. 뭐 요즘 유행하는 선스틱도 꽉꽉 눌러서 바르다 보니까 피부에 쫙 밀착이 되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들. 그렇죠. 그리고 선크림도 안 바를 수가 없어요. 아이들 나가는데 그냥 맨 얼굴로 나가면은 아이들 피부 자극될 텐데. 아니 오늘도 여기 오는데 진짜 선크림도 바르시잖아요. 너무 네. 뜨겁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씻겨주느냐. 크림 솝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는 건데요. 네. 그냥 물만 슬쩍 닿아도 이렇게 저 거품 솝 이용하면은 거품이 굉장히 풍성하게 나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고객님 정말 부드럽더라고요. 그렇죠. 깨끗하게 이렇게 아이들 닦아주면은 사실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얼굴 씻기는 것도 참 아이들 피부에 자극될까봐 고민 많이 하시고 망설이시는데 그냥 이렇게 씻어만 주면 깨끗하게 끝나거든요. 야. 이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 촉촉한 느낌 보세요, 굉장히 고객님. 촉촉하고요. 네. 안쪽부터 보습성분이 꽉 채워져 있어서 사실 저는 제일 좋았던 게 보통 요즘에 이제 아이들 씻기고 나면은 뭔가 그 겉에 많이 발라줘야 되나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우리 시아는요. 따로 크림 같은 거 안 발라도 크림 솝으로 딱 닦아주고 나면 안쪽부터 굉장히 촉촉한 느낌 너무너무 좋고요. 심지어 이 안에 빠져야 되는 성분, 피부 유해 성분들도 싹싹 빼드리기 때문에 네. 정말 써보시면 순하다라는 이야기 많이들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왜 이렇게 촉촉한가 봤더니 아토팜 빨간 뚜껑 아시죠? 똑같은 특허 성분 세라마이드 9S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에 씻기는 제품인데 이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 속을 채워드리고요. 그것 위에도 7가지나 되는 자연에서 온 보습 성분들이 가득가득 담겨 있어요. 알로에베라, 캐모마일, 어성초, 네. 병풀치춤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고객님 피부 진정 성분들인데 그래서 그런지 정말 온천 다녔을 때 그 피부 약간 이렇게 부들부들부들부들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효능 효과도 공개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크림 솝은요 의약 외품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건선 피부, 유아 성인의 아토피 피부염, 어린 선, 건선 보습 목적의 보조요법제라고 저희가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다른 방송에서 네. 아토피라는 이야기 저희 감히 못하거든요. 못하죠. 근데 오늘 보시는 건 의약외품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피부 인상 테스트, 정말 인체 테스트 대한민국 정말 국민들을 통해서 인체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피부 자극 테스트를 이미 완료를 했고요. 기본 베이스예요, 고객님 이거는. 보습마저도 개선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정말 사용하고 나시면 아이들이 엄마 정말 촉촉하다. 그리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함께 쓰세요. 나이 드니까 저는 이렇게 피부가 네. 사계절 내내 간지럽고 건조하더라고요. 근데 그쵸. 정말 쓰고 나면은 온천수 정말 부럽지 않은 그런 부들부들함, 보들보들함 깜빡 잊고 저희가 바디로션, 바디 크림 바르는 거 잊어버릴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촉촉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맞아요. 햇빛 많이 받고 아이들 야외 활동 하고 온 날 있잖아요, 고객님. 네. 그런 날 요걸로 크림 숍을 한번 싹 씻기고 나면 아이들이요. 피부가 금세 그 벌겋던 게 네. 촉촉하게 진정되는 느낌까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특히나 네. 요즘 좀 잘 짓무르는 아이들 피부는 진짜 민감하잖아요. 어떤 걸로 씻겨줘야 될지 씻을 때마저도 자극이 되면 안 되니까 고민 많이 하시는데 오늘 방송 잘 보셨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브랜드 아토팜에서 나온 크림 타입의 크림 솝이에요. 오늘 들어오시면 면세점에서 똑같이 보실 수 있는 그 동일한 제품을요. 한 병당 가격이 35,000원이에요. 네, 하나, 둘, 셋, 네 병을 챙겨드립니다. 크림 솝으로 세라마이드 들어가 있는 바르고 제품으로 네 병이나 가져가시고 심지어 여기에 자외선 많이 받고 휴가 갔다 오면 아이들 피부 굉장히 벌겋게 달아오르죠. 네. 진정시킬 수 있는 119 수딩젤도 챙겨드릴게요. 짠, 정말 이게 방송 중에 구매하시는 재미인 것 같아요. 자, 아토팜의 수딩젤 굉장히 유명한데 2015년 최신상입니다, 고객님. 특허받은 ML이 들어가 있고요. 저는 하나는 냉장고에 아예 넣고 쓰고 정말 여행 가실 때는 필수 아이템. 아이들하고 이제 여름 뭐 휴가철 계획하고 계실 텐데 이거 무조건 챙겨가세요. 맞습니다. 네.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저희가 오늘 보여드리면서 힘을 단단히 주고 들어왔어요. 야. 가장 최고가의 아이템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고민 끝에 오늘은 의약외품이 또 들어옵니다. 아토팜의 최고가의 그 비누 세트까지 함께 받아보실 수가 네. 있으니까 그냥 오늘은 A부터 Z까지 다 가져가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세면대 위에 올려놓으시고 매일매일 쓰시기에도 너무 좋은 비누까지 오늘 방송 중에만 이 조건 맞춰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뭐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네. 씻기는 게 바르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고객님. 근데 요즘에 저희 아들들도 하루에 막 두 번, 세 번 샤워. 애들 끈적끈적하잖아요. 네. 난리가 나는 이 시점에서 씻기는 걸 내가 뭘로 씻길지를 정말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네. 우리 스마트폰 앱으로 들어오세요. 62,100원까지 가격은 더 좋아지고 적립금까지 챙겨드리겠습니다. 주문하시는 분들 초반부터 많네요. 네. 주문하실 시간 드릴게요.